지금부터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적분, 두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세 번째 삼각함수의 적분. 적분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은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뉘는데, 부정적분은 2분의 여변산이고, 정적분은 쉽게 말해 넓이나 부피 등을 구하는 계산법입니다. 정적분.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서 구간을 n등분하는 점의 좌표, x좌표를 각각 x0, x1, x2, xn이라고 하고, b-a분의 n은 델타 x라 할때 다음 이식을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r끝은 정적분 계산을 시작할 지점이고, b끝은 정적분 계산을 끝낼 지점입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란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라지 fx는 fx를 만족하는 함수 라지 fx를 말합니다. 즉 미분의 여견산이며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적분상수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므로 미분의 여견산에 쓸 경우 임의 상수가 붙게 됩니다. 보통 시로 표현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해석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배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작 배로우의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여견상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부터 x까지 ftdt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라지 F의 도함수는 F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 함수 라지 F의 미분의 정의는 무엇이냐입니다. X 플러스 H는 닫힌 구간 AB에 속한다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친구가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됩니다.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가 f의 임의 부정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6.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함수 라지 f가 이미 부정적분이고 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함수 라지 f와 g 모두 다치구간 a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는 삼각함수의 적분. 이식은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한 공식이고, 삼각함수의 적분의 예시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인테그랄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 두 번째, 인테그랄 이 사인 x 마이너스 코시컨트 x dx는 마이너스 이 코사인 x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c. 세 번째, 인테그랄 시컨트 x 탄젠트 x 플러스 시컨트 x dx는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c.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사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dx는 x 플러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